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slow 그리고 gradual, 물론 형용사로 지금 말씀드렸죠? 이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예문 보시면요. Our romance was so slow. 마찬가지로요. Our romance was so gradual. 일단 romance라는 것은 서로 그냥 romance라 그러죠, 요즘에. 사랑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는데 남녀간의 그러한 사랑 느낌이 나죠. 그러면 그 로맨스가 우리의 로맨스가 느렸다 그렇게 slow라는 것은 단순하게 속도가 늦게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 반대말이 rapid 혹은 sudden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gradual이라는 것은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서서히 진행되는 건 맞는데 단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그리고 중간에 멈춤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계속 진행된다. 그런 느낌이죠. 따라서 이것의 반대말은요. 역시 sudden.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다라는 개념으로선 둘 다 동일하거든요. 그것의 반대로 급작스럽게 하는 sudden은 역시 두 단어 모두의 반대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radual은 서서히 오랫동안인데 그것의 반대가 immediate, 즉각적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Slow weight loss is better 혹은 gradual weight loss is better. 둘 다 서서히 살을 빼는 거죠. 그것은 더 좋다 이건데 slow는 살을 빼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느낌이 들어가고요. Gradual은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점진적으로 살을 더 많이 뺀다든가 아니면 살을 덜 뺀다든가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점층 또는 점강 이렇게 된다는 느낌이죠. 자, 그 다음은요. Slow party training can be less stressful 또는 gradual party training can be less stressful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파티 트레이닝이 뭐죠? 이것은 아기가 기저귀 차고 배소변을 보잖아요. 처음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다 이제는 오관 같은데 아니면 화장실 같은데 변을 보도록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파티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거기에 연습을 시키는 것이 슬로우죠.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Gradual은 말씀드린 대로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훈련이기 때문에 강도를 서서히 높이는 쪽이겠죠. 좌우간 이것이 스트레스가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문맥에 따라 느리다로만 강조하고 싶다면 둘 다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의 개념으로서는 슬로우가 더 맞죠. 그 다음에는요. You can gradually improve your writing. 물론 여기다가 slowly improve your writing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서서히 너의 글쓰기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개선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slowly보다는 gradually가 자연스러운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solution involves reducing the temperature more gradually. 자, solution 해결책이죠. involve라는 것은 관련이 된다. 연관이 된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걸 테니 꼭 참조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involved 하면 어떤 동작이 올 때, 동사가 올 때는 ing을 씁니다. 그래서 reducing, 줄이는 거죠. 온도를 more gradually, 좀 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냥 막연히 느리게가 아닌 거죠.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좀 더 추운 날씨라든가 이런 데 견뎌야 하는 상황이면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 신체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 서서히 낮춘다. 그런 느낌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slow 그리고 gradual 이 두 단어가 느낌 차이가 좀 나시죠? 앞으로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쓰신다면 여러분의 영어가 좀 더 유창하며 좀 더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가 될 수 있다. 확신을 가지면서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take라는 영어 동사,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기초적 동사인데요. 이것이 수많은 표현들과 어울려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편에 나누어서 여러분과 하나하나씩 나눠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테이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